예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입니다. 뽕나무 사무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국내에 그 자생하는 사무버섯들은 잡상들 위에 이게 뽕나무 사무버섯이라는 겁니다. 이 뽕나무에 달린다고 해서 뽕나무 상자. 그래서 뽕나무 사무버섯입니다. 그 외에 박달나무, 개해나무, 황철나무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의 생각났습니다. 찔레나무 등에도 많이 사무버섯이 납니다만 이는 뽕나무 사무버섯에 나는 오리지널입니다. 소화기계 암야주로 들어가는 약재고 이 새누랗습니다. 이거는 여름이나 가을 정도 돼서 딴 것들입니다. 이 자라는 것들입니다. 이 포자가 노랗게 자랍니다. 이 겨울에 따면 이렇게 또 노란 거는 없어지고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. 이게 가을 여름 가을에 딴 것이고 이거는 한겨울에 딴 겁니다. 이게 한 200g 조금 넘어갑니다. 이게 한 덩이가 200g. 이거는 한 150g 가까이 됩니다. 조금만 이런 건 100g 조금씩 넘어가고 이 뽕나무 사무버섯은 주로 소화기계암, 위암, 대장암, 십이지장암, 직장암, 결장암 등에 아주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약재입니다.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의 성인 5대암, 유방암, 폐암, 위암, 대장암, 다음에 간암 등에도 아주 우수한 효능을 보입니다. 이게 국내산 뽕나무 산 것입니다.